사람의 발길이 미치는 어디에나 네온 사인이 즐비하다. 하지만 이것은 어른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 학교나 집 밖으로 나서면 마땅히 청소년이 머물 곳은 없는데. 청소년들이 출입할 수 있는 호프집이나 노래방도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곳이 대부분이라 어른들의 눈치를 봐야 하고 제약을 받기 일쑤다. 하지만 이젠 청소년들도 당당히 드나들 수 있는 그들만의 공간이 생겼다는데 어떤 곳인지 한번 들어가 보자. 서울 동대문의 어느 콜라텍. 아이들을 따라 들어가 보니 화려한 조명 아래서 신나게 춤추고 있는 모습이 한눈에 들어온다. 술이 아닌 콜라를 마시면서 춤을 추는 청소년들만의 공간 콜라텍.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들이 있다는데 우선 나란히 줄을 서서 춤을 춘다. 이건 부딪힘 없이 자유롭게 춤추기 위해 만든 작은 질서. 두 번째 특징, 술과 담배는 절대 불가. 굳이 술을 마시지 않아도 흥이 나는 청소년들에게는 콜라만 있으면 만사 오케이. 교복 차림으로도 출입할 수 있는 건전 공간 콜라텍. 학생 신분을 속이기 위해 굳이 어른처럼 꾸미지 않아도 되는 것이 세 번째 특징. 마지막 특징, 마음속의 말을 털어놔라. 몸만큼이나 마음까지 자유로울 수 있는 이런 문화 때문에 청소년들의 발길은 콜라텍으로 이어지고 있다. 뭐 거기는 다 춤을 추는 애들만 있으니까 같이 춤을 춰도 시선 그런 거 느낄 수 없고 더 잘 추면 막 거기서 존경도 해주고 그래서 빨리 선생님한테 혼나고 친구 사이 문제도 그렇고 보면은 스트레스 할 때 있잖아요. 그때 콜라텍 가고 그냥 춤추고 오면은 기분 풀리고 그러는데. 그럼 청소년들에게 콜라텍은 건전한 놀이공간으로만 존재할까? 취재팀이 찾아간 몇몇 콜라텍에서는 춤추는 곳 이외에 흡연실을 따로 마련해 청소년들의 흡연을 부추기는가 하면 일부 콜라텍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은밀히 술까지 팔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 콜라텍을 나온 대부분의 학생들이 호프집이나 락카페로 향한다는데. 출근해서 집에 가고 토요일 같은 때는 락카페 와요. 그 락카페 와서 뭐해? 춤춰. 춤춰. 술 먹고. 춤만 춰? 술 먹고. 너희도 술 먹어? 네. 거기 술 줘? 이제 다 줘요? 아 진짜 왜? 10시까지요. 그거 끝나고 나서 뭐해? 됐어. 다른 애들은 호프집에 간다든가 2차로 뛴다는 애들이 많다. 그 시간에 호프집을 가? 네,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건전한 문화 공간으로 출발한 콜라텍이 왜 이렇게 변질되고 있는 걸까? 그것은 콜라텍의 영업시간이나 시설 기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아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이라는데. 자유업으로서 그 정당 그 신고나 허가 절차가 지금 없어요. 없고 우리가 지금 단속하는 것은 청소년 복법에서 청소년 복법 위반 여부를 지금 우리가 매주 1회 이상 점검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콜라텍을 바라보는 어른들의 시선도 곱지만은 않다.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아무래도 그런 데 가면 자주 가면 일단 학생이 친구들 가면 그들은 다른 데로 또 빠질 수가 있잖아요, 애들이요. 그들만의 공간을 원하는 청소년들에게 콜라텍은 저렴한 돈으로 어른들 눈치 보지 않고 즐길 수 있는 해방구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소중한 공간이 어른들의 장사 속과 일부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행동 때문에 점점 얼룩져가고 있다. 콜라텍에 대한 관련 규정을 만들고 청소년들에 대한 편견을 버리는 것. 그것이 콜라텍을 건전한 공간으로 가꿔나가기 위한 출발점이 아닐까.